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놀이동산에 뭐 팔로운 날씨 같은데. 이거 약간 준비를 했는데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싶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 위주로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고 자신감이 좀 많이 없어진, 수술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세월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깝고. 국내 분들은 그래도 병원에 찾아오기 쉽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선뜻 쉽게 마음을 먹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비슷해. 우리도 그 나이가 됐지만 내 마음은 한 20년 전하고 비슷한데, 세월이 그만큼 지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닌 거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젊었을 때 그 기억을, 그런 걸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것도 안 있겠나,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다시 되찾아주고 싶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좀 해서, 중년분들이고 출산도 하고 육아하면서 살이 너무 쪘다든지 노화가 좀 진행돼서 얼굴 좀 많이 처지고 좀 늙은 모습이고,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추첨을 해서 여기 중에서 저희가 뽑은 분을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게 류 원장이 뭐 누가 뽑아볼래? 둘이서 뽑아서 원장님이 하나를 선택하시죠. 아, 그래 하면 네가 한, 저서도 한 개 먼저 한번 뽑고. 저는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핑크색?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부르지? 자, 요거 할게요. 요거 핑크색이네. 과연 누가 될지 한번 볼게요. 아, 한번 봅시다. 13번이네. 오, 13번. 13번. 13번이 누구지? 아, 그때 그분이네. 아, 이 13번. 예,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저희끼리 한번 봤던 분인데, 여기 보니까 젊었을 때 사진도 그때 같이 봤거든. 안녕하세요. How are you, Ed Braun? I am a 57-year-old woman, and I am interested in applying to be one of your models. I sent a picture of myself when I was 34 years old in the list of pictures for the application. You know, I still feel on the inside like I'm the person in that photo, but when I look in the mirror, I get surprised that I look tired and drawn, and just like life has really done a number on me. And so I'd like to get back some of that freshness. My facial features and body features, if they look like they would be good models and good examples for you, I'd like you to consider my application. 내가 기억하기로는 키가 좀 있으시고 덩치도 좀 크고 젊었을 때 모습이 이래요. 굉장한 미인이신 거 아이가?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이랬던 분이 지금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지원을 하신 거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분도 사실은 기억이 좀 있어요. 50대 후반이고 얼굴 이제 좀 처진 거, 가슴도 좀 처짐이 있으니까 가슴 축소도 좀 했으면 한다고 하셨고, 이마도 좀 약간 위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주로 이제 리프팅 쪽이면 지원장 쪽인데? 네네. 그지?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벤트가 마미 메이크오버라고 해서 중년의 여성분들 출산 이후에 특히 가슴이 처짐이나 복부 늘어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형을 교정해주는 수술이 마미 메이크오버인데, 이번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거상 수술도 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자님께서는 같이 이런 부분도 해주실 건가요? 그때 이제 저희가 리뷰했었을 때 기억나는 부분이 가슴이 처지고 이제 어깨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호소했는데, 기억나기로는 환자분 얼굴도 좀 같이 하시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을 보니까 좀 얼굴이 처짐도 있고 전체적으로 목도 늘어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그만큼 해드려도 안 되겠나? 궁금한 거, 여기 이제 복부에 대한 거는 여기 있는 이분은 해당이 안 되는가? 환자분이 요청한 부분이 없긴 했지만 이제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한번 상태를 보고 복부도 혹시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도 같이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래 되면 이제 우리 미국에 계시니까 컨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선정됐다고 연락을 하게 되고. 좋으시겠어요. 잘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줘. 부담스러운데요. 되겠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잘 돼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런 걸 처음 해봐요. 마미 메이크오버라는 걸 하면서 이제 지원을 받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마미 메이크오버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저희 어디 가나 그냥 간다. 순차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수술을 진행하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이게 처음이니까 낯설어서 약간 좀 뭐 이게 제대로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행은 약간 어설프도 수술은 완전 베테랑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네가 해야 되잖아 수술. 두 분이서 자리 바꿔야 되는 거 같아. 아 맞다. 네가 좋나? 아니 이거 내가 지금 내가 말할 것도 없다 야 이거. 네, 갑자기. 네, 조만간 금 뵙고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Hi, I'm sending you this video from Austin, Texas. 2 or 3 days away from getting on a plane and flying over to South Korea. That first week, I'll be coming over to Braun Plastic Surgery, and I'm going to have several procedures done on my face and on my, one on my body. I think they call it a mommy makeover. And one of the things I'm excited about with these procedures I'm doing at Braun is that I hope that my outside starts to match how I feel on the inside a little bit more. I don't feel 57. I feel younger than that and sort of more excited about life and about doing things in the future. But when I look in the mirror, I look 57. My ears are getting longer, my nose is getting bigger, my wrinkles are getting deeper. It's startling. I remember there was this American actress, Betty Davis, and she told the person who was interviewing her that getting old wasn't for sissies because it's hard. It's hard to age and face those changes in the mirror and kind of be taken by surprise sometimes at the fact that you don't look like you anymore. After I finish my procedure and recover a little bit, I'm going to be starting a language class. I'm going to take some Korean while I'm there. So that's also a part of this trip this summer. And that, my friends, is it. So I will see you guys in a few days. Bye-bye. Now we're gonna go to a studio to do the photo shoot for your pre-operation photos. All right. Are you excited? I am very excited, but I don't know that I've ever taken this many photos of myself. Well, there's always a first, so. Wait, show it to the camera, your t-shirt. 한글 사랑. Where did you get it? I ordered it. Yeah, I ordered it online. Yeah, yeah. Mm-hmm. Yes. 돼지 집. Perfect. 집is house, right? 집is house. Yes. 돼지. 돼지 is that pork? Yes. So 하남 is just a name given. So it's 하남 pork house. Yes. I love it. Yeah. You're getting everything correct. That's so cool. Good talking. I like it. It's a little bit like I can't miss. We're gonna put some makeup on. Next up. We're done. Done with the photo shoot. How are you feeling, model? Oh, I feel so fancy with all the lights and the giant screen. And it's extraordinary. A few moments later.
지금 보면 팔자에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쳐져 내려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산도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전체적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볼록한 것도 조금은 줄여줄 거고 네 이제 거상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흉터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해요. 구렛나루를 붙여서 최대한 절개를 해줄 거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흉터가 좀 가려질 수 있게 그리고 절개는 여기서 이렇게 경계에 붙여서 절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귓볼에 돌아서 귀 뒤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도 좀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목까지 전체적으로 끌어 당겨줄 거고 절개가 여기서부터 귀 뒤로 더 들어갈 거예요. 수술은 네, 이제 피부가 자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스마스라고 해서 한 층을 당겨주고 피부를 전체적으로 잘라줄 거예요. 이제 전신 마취 해서 할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이제 가슴을 한번 잠깐 일어나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 올려주고 최대한 뭐 많이 올리긴 하지만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하게 축소하면 또 너무 작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거상하면서 조금 줄이는 정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많이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감을 있는 상태에서 줄이면서 좀 처진 걸 계속 시켜줄 거예요. And how long in total? 두세 시간은 많이 오래 걸려요. 거상만 한 세 시간은 걸리고 가슴은 이것도 한 세 시간 정도 걸려요. So, okay. 네. 다른 거 좀 궁금하시죠? Make me pretty. No. 도수 다니면 또 뵐게요. See you on your art, Sujo.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4 Irene's surgery, what's your main concern? The bags and the circles, I just look exhausted all the time. 따로 눈 수술 받으신 건 없죠? Oh, well, I had a LASIK on the inside. LASIK 말고는 없어요? Yeah, but no cosmetic surgery. LASIK 한 지 좀 꽤 됐잖아요. Yeah. 눈 알을 둘러싸는 지방 자체가 조금 편해요. 그렇지만 지방은 다 있어요.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 지방 주머니들. 이제 툭툭 터뜨려서 이쪽으로 펼쳐주는 거 그게 지방제 배치 그지만 이제는 좀 에이징에 따라서 스킨이 세깅이 좀 있어요 조금은 처진 분량만큼은 피부를 같이 절제하는 섭실리아리 인시전을 통해서 좀 그놈을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검판 탈수수도 조금은 텐션이 떨어져 있어요 스킨 익시전은 최대한 컨저버티브하게 하겠다고 No problem 이 말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브로우 프로시스가 이제 점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브로우 디스턴스 is shorter day by day 그래서 지금 브로우 엘리베이션을 하면 이렇게 so 시원한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간 눈썹 모양이 이런 쪽으로 치고되어 있는데 최대한 올려드리면 이렇게 선한 인상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upper face lift at the mid level, mid pupillar level 2, lateral side 2 totally 5 incision about brow depressor muscle release orbital ligament release then lift I like that fix the endotime 그래서 이 주름들이 좀 펴질 거예요 그게 굉장히 효과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Yes Is it good? Yes Fighting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제 이마의 이제 길이 자체가 한 2mm 정도는 증가해 Will 이마가 okay? 좀 좁은 편이라 좀 늘어나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인중이 좀 길고 중안면부가 긴 타입이라 여기 좀 더 늘어나는 게 비율이 더 맞아요 눈도 편하게 뜨고 콧등 주름 여기도 좀 펴져 이 네절 이 내천자 이것도 펴져요 안티에이징 서저리 That's perfect I want to start looking in. Best was just 오케이 각도를 제가 좀 변화시켜서 좀 순한 느낌으로 만들어. Not angry bird. Good, good, good.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Well, hello. Good afternoon. I just flew in yesterday evening. It took 27 hours to get to Seoul, so I was pretty tired when I got here, but also really excited to come into Braun today and meet with the doctors and talk about some of the procedures that I'm going to have done. One thing that I'm looking for is to reduce my breast size because as I've gotten older, my breasts have gotten bigger and saggier and they're very uncomfortable. And my back hurts from them, so I'm going to have the doctor reduce the size. And then my face is going to be remodeled, making me look a little more youthful. So I'm very, very, very excited about the surgery. And I hope to share my experience here at Braun and then also in Seoul over the next few weeks with everyone. Thank you.
A white kimchi. Oh, white kimchi. Oh, yeah. Water kimchi. Oh, you can have it. Nice. Good? Amazing. It's한 개는 있어요. 유전조직을 제거할 때 유도나 이런 게 혈류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혈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는 보존하면서 제거를 한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뭐 A컷까지 만들기는 솔직히 하는 게는 있지만 B정도, C정도 이런 것도 좀 최대한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술하면 좀 감각이 좀 얼얼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살 같지 않은 느낌이나 니플도 느낌이 좀 어색하고 찌릿찌릿하고 한 번만 더 체크해보고 디자인은 일단 수술방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이제 뭐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르면은 좀 아래쪽에 점막이 조금은 보일 수 있는 지금도 좀 보이긴 하잖아요. 톤 자체가 조금은 이제 좀 떨어지신 편이라 그거 맞춰서 조금 제가 절제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오케이. How are you feeling today? Good. Yes. Did you have a good sleep last night? I did. You know, it's a little nerve-wracking getting ready for surgery, but I did. I slept well.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surgeries you'll be getting today? I will be getting a forehead lift. The lower eyelids are also, there's going to be a lower eyelid lift and repositioning of the fat here so my eyes don't look so sunken. And then I'm going to have a facelift and some fat removal from this part so that I don't have such serious jowls. And then I'm also going to have a breast lift and reduction. So I'm done with them. Regarding your face, yeah. What is the look that you want to achieve? I want to look happier, less frowny, less tired when I look in the mirror. Or a friend of mine took a picture of me a few weeks ago. I was napping on the sofa with my dog. And when I saw that picture, I was just so upset. It doesn't even look like me. I just look like this angry old lady. I'm not ready for that yet. So that's what I'm hoping for. I'm hoping that when I'm not paying attention to my expression, that I look more neutral and welcoming. Yeah. And how did your friends or family react? Do they know about the whole journey? So some of my friends do, some do not. So but the friends who know, they're taken aback that I would go abroad to do these surgeries, but they're supportive. I have good friends, so they're supportive, yeah. Out of all the plastic surgeries in Seoul, what gave you the assurance that this is the right hospital for you? Somehow, some of the people who had come to Braun to do surgery showed up on my YouTube algorithm, and so I watched some of those videos. They looked really good, really improved. I looked up the Braun website, and then I found application to become a model, and I thought that that might be a possibility for me. It would make it so that I didn't have to wait so long to save the money. So I applied, and I felt good. The reviews for Braun are all really strong. I feel like I'm in good hands, and I've really liked the process of coming in and meeting with you guys, and just the doctors, you know, taking a lot of care with explaining to me what's going to happen and what the limitations are. I really like that things are realistic. It feels like there are medical doctors handling this whole process, and that quite straightforward with you, right? Yeah.
Who do you miss the most right now? Is there a person that comes up to your mind? And my best friend. Your best friend? Yeah. Let's send a short video message to her. Hi, sweetie. It's me. This is part of my big adventure. So when I get back, I hope that you will be supportive. So here we go, fighting. 오케이, okay, here we go. Wish me luck. 알겠습니다. 우리 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이 투 어 audience. 바이 바이 everyone. See you soon. 오케이. Okay.